안녕하세요. 베트남에서 테니스 치는 남자 베이블던입니다. 이제 그 전에 살던 동네를 떠나서 오늘부터는 호치민의 이제 디엔장이라는 조금 멀리 떨어진 시골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테니스장이 있다 그래갖고 그 테니스장을 한번 찾아서 가보는 길입니다.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테니스장을 지금 한번 가고 있습니다. 어우, 저 앞에 있네. 너무 어두운데 근데 테니스장이? 이런데 이게 테니스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격스럽다. 감격스러워. 코트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은데 방금 와 엄청 사람들이 와서 치긴 치는 곳이에요 여기. 와, 안녕하십니까 이사님. 열심히 연습하고 계십니까? 아, 근데 엄청 낡았구나. 엄청 낡았어요, 낡게는. 그, 야, 내가 한번 가보려고 이제. 야, 내가 서브 지금 네 번째 들어갔거든? 아니, 서브 잘하신다니까요. 지금 이게 2개월 됐어, 2개월. 아이, 굿샷. 아, 나이스. 오늘은 코트만 구경을 하러 온 거거든요 사실. 그래서 이렇게 슬리퍼 신고 왔는데 테니스 칠 마음은 없이 테니스 코트는 어떤지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도 친다 그래갖고 베트남 사람들의 실력은 어떤지 좀 구경하려고 왔는데 오늘은 베트남 사람들이 없어갖고 그냥 저희 회사 분들이랑 여기 코치랑 같이 그냥 잠깐 미니게임 한번 하고 놀았는데 그래도
정말 코트 환경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런 테니스 코트가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배부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땐장 이 시골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무료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저에겐 테니스 코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, 그리고 또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, 저한테는. 그래서 평일에는 주로 이제는 이 땐장에서 테니스 치고,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, 그 다음에 이제는 주말에는 품미용 시내로 올라가서 또 이제 테니스 치고,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는 이 땐장에서의 테니스 컨텐츠를 한번 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바닥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. 이렇게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돼갖고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, 그래도 이런 테니스 코트가 있다라는 게, 저한테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습니다.